애미야, 우리는 예로부터 0번을 찍어왔단다. 근데 우리 며느라가도 당연히 0번 찍고 와야지. 안 그러니? 만약 시어머니가 특정 정당의 투표를 강요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뉴스페이스 유튜버 기자 김변희 일상 속 선거법 위반 행위 알려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뉴스페이스 김변 기자입니다. 오늘은 선거 법률 지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. 바로 사례를 살펴볼게요. 친구가 이라고 놀려요. 야, 너 투표한? 또 야, 조용히 해라. 야, 이래. 만약 다른 사람이 내가 몇번 찍었는지 자꾸 물어보고 주변에 마구마구 알리고 다닌다면 신고할 수 있을까요?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. 이런 행동은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인데요.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을 말할 의무가 없고요. 이를 어기고 상대방에게 진술을 요구하면서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절대 묻지도 소문내지도 말아주세요. 두 번째 사례입니다. 중독성 오지는 선거 노래 시끄러워요. 0번 짝짝짝 0번이 국민과 함께합니다. 아, 내 귀. 선거철만 되면 집 밖에서 들려오는 선거송 너무 시끄러워서 생활에 방해가 된다면 처벌 가능할까요? 네, 가능합니다. 선거차 소음 규제 기준이 법에 따라 정해져 있는데요.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전투기가 이착륙할 때 나는 소음 정도인 120dB를 더 넘어야 합니다. 따라서 선거 유세 차량이 전투기급으로 시끄러우면 신고 가능합니다. 세 번째 사연입니다. 자꾸만 찍으라고 강요하는 시부모님, 이혼 가능한가요? 예, 우리 집안은 예로부터 아무따 번이란다. 찍고 와 심각하게 부당 대우를 하는 경우에 이혼할 수 있습니다. 부당한 대우를 반복적으로 해서 결혼이 파탄 났다는 것을 입증하기만 하면요. 녹음, 캡처 등등을 해서 증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아무래도 이혼을 하는 것보다는 대화로 잘 풀어보는 게더 중요하겠죠. 궁금한 법률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. 지금까지 뉴스페이스 김명 기자였습니다.